그런가봐요. 어마어마하네요. 여기도 사셨는데 한 조목을 듬을 더 달라고? 네, 이거 왜 남을 땅 아이고 이거 그렇지. 비싼 고추 듬 주면 뭐 남는데 아니? 매워요 그러니까 우리 거 매울 것도 주고 남는 그러니까 고추 되게 비싼 고추 원래는 듬 없는 거요 그냥 길이야지 어떻게 할까 한 번 좀 맞네 건강하시고 나중에 내년에 또 오세요 그렇지 놀량관이 그냥 3년 간 걸로 하는데 아 그러셔 아이고 그러니까 많이 줬잖아 맞아 한 번 오시면 계속 들 오시니까 고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머니 네 그래요 건강하시고 네. 내년에 또 오세요 네. 아. 많이 사셨네요 고추가 어마어마하네 홍성서 여기까지 또 오셔 편하자 홍성서 오셨어요? 홍성서 오셨대 어. 아이고 우와 여기도 많아요 다 무너져갖고 아이고 다 내려와서 그러지 다 떨어졌구만 고추들이 고추들이 다 떨어졌어 갖고 얘들아 할 거려? 우와 에이. 여기 있는 게 이제 네. 단골분들 드리려고 아~ 좀 좋은 걸로만 네. 그나마 아~ 이 정도 비축해놓은 거예요. 아 이거 그럼 원래 다 핵고추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? 다 핵고추죠. 그전 네. 같으면 지금 여기에 꽉 차 있을 텐데 네. 올해는 지금 와~ 4분의 1 정도? 사장님 또 부지런히 비축 많이 해놓으셨네요. 엄청나네요 원래도. 와 진짜 여기 중간에가 좀 비었어요. 다 차야 되는데 사다리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집에도 와. 또 창고가 네. 두 개 있기는 해요 요만큼 정도씩 아 이만큼 또 있어요? 네 집에도 아. 좋은 창고 하기야 뭐 저기 도매로 내는 집들이 저기가 많으니까 네. 네. 그 김치 공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?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. 요즘에 일주일에 지금 네. 3,000분씩 들어갔어요 우와 정말. 근데 거기 때문에 지금 네. 잠이 안 와요 물량 확보를 아, 다 못해서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커요 아 어떡해요 우리 사장님 네. 살 더 빠지시면 안 되는데 네. 와, 여기도 고추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덮어놓고 있네요 올해는 고추값이 네. 작년보다 좀 비싼 편이에요 아,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. 최고 많이 딸 시기에 세 물자리가 네. 다 밭에서 쏟아져가지고 아. 수량이 안 나온대요. 아이고 그러면은 네, 작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. 아 그래서 고춧값이 그럼 작년보다는 더 비싼 거네요? 그렇죠. 좀 많이 네, 비싼 네. 편이에요. 네. 네, 올해, 지금 네. 네. 이런 종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런 정도 지금 15,000원 정도 하고요. 네. 이런 게 이제 14,000원. 14,000원. 색깔 네, 다 네. 예쁘네요. 이 정도 그냥 네, 네. 양호한 편이긴 한데. 그렇죠. 예쁘네요. 이런 건 아주 특품. 아, 특품. 네, 어, 확실히 예, 네.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확실히 좋아 보이네 이게. 네, 이거는 18,000원인데. 18,000원? 이런 거는 양이 글쎄요. 예를 들어서 뭐 한 1%? 올 수확량의 1% 네네.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까요? 그 정도로 아, 그러면, 양이 없어요. 에이, 이거는 보통 분들은 그냥 잘 구입을 못 하겠네요. 못 하죠. 시중에는 거의 에이.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, 돼요. 그래요? 네. 저희도 이게 많지는 않아요. 네. 해마다 이제 단골 분들 드리느라고 조금 비축해 놓은 게 있긴 하지만 많은 양은 없어요. 아, 네. 그리고 요건 이제 꼭지를 안 딴 건데 모르는 분은 이것도 태양추라고 하는데 100%는 아니고 네. 그래도 이 정도면 한 80% 태양추라고 아, 할 수 있겠죠? 네. 이것도 색이 아주 좋아요. 이런 정도 지금 네. 이제 한 16,000원 정도. 16,000원요? 네네네. 그리고 이제 물론
품질이 안 좋은 거. 예. 그런 건 이런 거 좀 13,000원 정도. 아, 이거는 13,000원. 예, 이런 건 13,000원 정도 되는데. 이게 13,000원. 시중에 지금 거의 유통되는 고추는 이런 거 정도라고 네. 보시면 네. 돼요. 네. 네. 좋은 거는 아마 시중에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. 네. 네. 근데 뭐 저기 작년보다 많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. 최상품 기준했을 땐 그래도 한 5,000원 정도 차이는 나죠. 네. 아, 최상품 기준으로 했을 때는? 그렇죠. 근데 이제 품질 자체가 작년보다 많이 안 좋은 게 많다라는 거죠. 네네네. 장마가 너무 많이 져서 그런가요? 네네. 그렇죠. 그래서 올해는 고추 모양들이 좀 못생기고 찌그러졌어, 많이. 아, 모양이 별로 안 예뻐요, 원래는? 네. 네. 이런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죠. 네네. 이런 거 봐요. 완전 까대기 같아, 까대기. 그러네요. 색도 안 들면서 예, 예. 아주 막 제멋대로 꼬그라졌어요. 이런 거 봐요. 13,000원 정도. 아, 올해는 근데 이런 게 예. 많아요, 시중에. 아, 그래서. 이런 정도도. 예, 그래서 13,000원, 14,000원 하는 게 있더라고요. 네, 네. 아, 그러니까 다. 제 값을 하는 것만 그렇죠. 그래서 네. 물건 볼 줄 모르면은 금액을 비싼 거 그냥 사라 그러는 말이 있더라고요. 네, 근데 이런 정도라고 하면 올해는 진짜로 구입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. 어디 가셔도 저희도 이렇게 몇십 년 단골 분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고 드리는데 거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. 아, 그러면 어떡한데요? 우리 지금 시청자 분들이 이거 보고. 구입하시려고 하면은 양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몇천 원 정도는 있죠. 네, 그래도 먼저 주문하게 되면 좀 주세요. 네. 그리고 또 농가에서 네.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아, 직거래하고 남는 거 네, 네. 애꼈다가 또 늦게 나오는 경우도 네, 있어서 뭐 저희는 단골분들 드릴 정도의 양은 네, 그래도 되지 네. 않을까 싶어요. 사장님네는 뭐 항상 많이 비축해 놓으시니까 고추 색깔 예쁘네요. 네? 고추 색깔 예뻐요. 네. 이게 몇 킬로씩 담아 놓으신 거예요? 10킬로. 10킬로예요? 우와, 어마어마한데 이거? 다 나갈 물량인가 봐요, 이게.